안녕하십니까. 그린이치입니다. 아, 펠티어 소자를 이용한 차량 또는 가정용 냉온장고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 용량은 거의 비슷, 아, 용량은 여기 조금 더 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펠티어 소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근데 이제 이게 두 개가 차이점이 뭐냐 같으면, 요거는 펠티어 소자가 여기 붙어가지고, 여기가 쇠판입니다. 이렇게 쇠판으로 온도를 전달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공기가 식어진 그런 식으로다가 운용이 되는 냉온장고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쇠가 없고, 보시면 이렇게 바람으로다가 불어갖고 공기를 순환을 해가지고 이 안의 온도를 낮추는 식입니다. 똑같은 펠티어 소자인데 요거는 금속판에 전도열을 이용해가지고 안을 쿨링시키는 방식이고, 요거는 팬, 공기를 돌려가지고 순환시키는 방식입니다. 아, 요거 두 개를 좀 테스트해가지고 어느 게 효과가 좋을지, 아, 제 생각에는 공랭식, 요게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예전에 제가 카오디오를 집에서 사용할 때 사용하던 SMPS입니다. 현재 14.4V로다가 세팅이 되어 있고, 아마 15A 용량으로다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선 해가지고 SMP 거쳐서 12V 를 각각 냉온장고에 연결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타플러 방식으로다가 이용되는 거, 아, 현재 안에 표면 온도는 대충 28도입니다. 25도, 뭐 29도, 그 다음에 이 물병은 14도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금방 정수기 물을 담아가지고 물병에 넣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26도 정도. 그 다음에 팬이 없는 금속판이 붙어 있는 거의 표면 온도는 이것도 비슷하네요. 27도. 여기는 지금 23도가 나오는데, 물은 16도, 배터리는 26도, 뭐 대충 한 25도 정도 됩니다. 25도 정도로 다 잡고 전원을 온 해서 파란색 쿨링, 그 다음에 파란색 냉각 쿨링. 이게 팬이 달려가지고 좀 소음이 납니다. 아, 이 상태로다가 시작을 해서, 아, 2시간 후에 이 두 냉장고의 실내 온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재 한 10분 정도, 11분 지났습니다. 펠티어는 이제 밖으로다가 열을 내불고 안으로다가는 이제 찬 공기를 집어넣는 그런 열 전도체 소자인데, 바깥으로다가 온도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42도 정도. 요가 좀 여기가 뜨신 바람이 나옵니다. 원래 그런 거지만, 그 다음에 여기 뜨신 바람이 나와가지고 히트싱크, 저 안에 보시면 히트싱크가 보입니다. 여기 온도를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35도, 36도. 아, 지금 11분 정도 돌아갔는데 이쪽에서 나오는 바람이, 이쪽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금속판이 있어서 열이 금속판 따라서 전도된 다음에 공기의 대류를 이용한 방식. 아, 요게 조금 더 여기가 열이 더 뜨겁습니다. 여기 안에 팬으로다 공기를 돌려가지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태상으로는 요거보다는 요게 좀 뭐라 그래나 열 효율이 좀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몇 도나 내려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내용물의 온도를 보겠습니다. 18도. 물도 17도. 조금 시원한 정도? 이쪽은 좀 많이 찹니다. 별로 효과가 없는 듯 합니다. 요거는 건전지는 좀 약간 차가워진 상태입니다. 성에가 이쪽에만 띕니다. 이게 대류가 안 돼가지고 이 판을 따라서 온도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좀 뭐 아주 초기 모델입니다. 초기 모델. 그 다음에 에어로다가 이렇게 불어내는 방식은 시원합니다. 약간 더. 그래서 찬바람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15도, 14도, 건전지 표면도 14도. 이렇게 두 개를 테스트 해봤는데 요 안에 이렇게 펠티어 효과를 이용한 두 종류를 시험해 봤습니다. 펠티어 효과를 이용한 것 중에도 이렇게 금속판이 실내에 있는 거 요런 타입보다는 이렇게 에어로다가 불어내는 요 타입이 조금 더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능면에서 따지면 요쪽 거보다는 요쪽 게 월등히 낫다. 도토리 키재기지만 요걸 갖고 휴가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차량용 냉장고가 좋아가지고 컴프레셔가 달린 모델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제가 가진 게 요 펠티어 효과를 이용한 것뿐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인 거를 찾다 보니까 결국은 실험에 의해서 요거를 가지고 휴가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종류 펠티어 효과를 이용한 냉온장고 안에 금속판만 붙어 있는 경우와 안에 팬이 달려 가지고 공기가 순환되는 타입 두 개를 보여 드렸습니다. 결국은 팬이 달려 가지고 공기가 순환하는 방식이 조금 더 효과가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충 한 4도씨 정도가 더 낫습니다. 이거보다는. 네, 감사합니다. 이상 그린이치였습니다.